안녕하세요. 22살 장예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뷰티나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데 다양한 스타일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띠우이가 어린 나이 못지않게 되게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저도 내보고 싶어서 띠우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트와이스 팬은 아니지만 팬은 아니지만 노래는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밝은 머리 스타일인데 좀 이제 차분하게 바뀔 것 같다는 걸 들어보고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에리의 원나잇 김연경입니다. 저는 워낙 밝은 톤의 메이크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컬러도 많이 다양하고 약간 메탄 톤의 브라운이 그리고 메이크업으로 제 스타일 연출. 스펀지라고 해서 스펀지에다가 물을 적셔서 피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좀 시원하죠. 하이라이트 부분은 뭐 약간 이제 T존 부위가 좀 나와 보이도록 코어도 높아 보이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펄 느낌이 들어간 그런 느낌을 발라주세요. 밑에 약간 뭐 다크 부분이 살짝 있으셔서 그 부분을 살짝 밝혀주고 파우더는 양을 최대한 조절하셔서 약간 넓은 면부터,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바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눈 감아보시고요. 코 약간 이쁘시긴 한데 좀 동글동글해지셔서 끝에 라인을 살짝 더 쉐딩을 줘서 눈썹은 요즘에 약간 일자 라인을 많이들 원하시니까 살짝 일자 라인으로 그리는데 색깔도 이제 머리 색깔에 맞춰서 브라운 느낌으로 그렇게 들어갈게요. 티브러쉬로 딱딱 찍으세요. 그러시면은 딱세요. 훨씬 네, 눈매가 좀 길어 보이게 하시려면 약간 라인을 포인트 줄 때 감아보세요. 끝으로 약간 뭐 2mm 정도 더 빼서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딱세요. 뷰러를 올리실 때는 밑에서부터 천천히 살살살살 둥글리듯이 올려주시면 되세요. 눈 라인이 길어 보이게 하려면 언더라인도 꼭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 위에만 뺀다고 해서 눈이 길어 보이진 않고요. 언더라인이든 이 부분 삼각지이든 이쪽도 꼭 채워주세요. 안 붙이는데 오늘은 속눈썹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게 마스카라 한 것보다 엄청 눈이 드라마틱하게 켜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인 것 같습니다.